집중호우로 괴산댐 방류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하류인 달천 목도교에 내려진 홍수경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5년 전 댐 정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위험을 겪었던 곳이라 이번에는 일찌감치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괴산댐. 5분의 1가량 열린 7개 수문에서 한꺼번에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하류 상황을 감안해 미리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괴산댐 하류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센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류량의 유입량에 따라 방류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괴산댐 가능 최대 방류량은 초당 2,700톤. 이번 비로 5,600톤에서 최대 1,600톤까지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괴산댐 수위는 댐보 운영협의회가 정한 제한홍 수위 133m 아래인 131m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는 133m를 유지하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130까지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댐 하류인 달천 목도교는 홍수 직전까지 갔다가 수위가 내려갔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괴산댐이 일찌감치 수위 조절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집중호우 당시 괴산 지역이 입은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이 댐 정상부까지 5cm를 남겨놓는 원류 위험을 겪으며 청천 등 상류 지역이 침수됐고 27개를 한꺼번에 열면서 칠성 등 하류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홍수위 제한 수위를 초과한 운영이 수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1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현재 4건의 항소심 가운데 1건은 소취하가 이뤄졌고 3건이 3년째 계류 중입니다. 2017년 당시 달천 범람으로 2명이 사망하고 발생한 재산 피해만 147억 원. 논란 가슴에 이번엔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